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렌치 자수로 가을 감성 파우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파우치에 자수가 들어갈 위치를 잡고 도안이 들어갈 중심점과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려진 라인의 중앙에는 고슴도치를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고슴도치 주변에 여러 가을 식물들을 그려주세요. 고슴도치는 세 가지의 색상을 섞을 거라 색상이 나누어질 부분에도 표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슴도치의 눈과 코를 그려 스케치를 마무리할게요. 본격적으로 자수를 시작하기 전 수틀을 끼워줄 건데요. 수틀을 분리하여 작은 틀을 아래에 넣고 큰 틀을 위에 올려 나사를 조여 고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천을 조금씩 당겨 팽팽해지도록 정리해주세요. 먼저 고슴도치의 눈을 잡아줄 건데요. 실을 적당량으로 자르고 실을 세 가닥으로 나누어주세요. 바늘에 실을 끼워주고 한쪽은 짧게, 반대쪽은 길게 둔 후 매듭을 잡아줄게요. 실의 긴 쪽 끝부분이 아래를 보게 잡아준 후 바늘 둘레를 3, 4회 감아주세요. 감아준 부분을 한꺼번에 엄지와 검지로 잡고 실을 따라 아래로 끝까지 내리면 매듭 완성! 고슴도치 눈 위치에 바늘을 넣어 매듭을 잡아주세요. 천에 밀착되게 잡아주고 매듭을 두 번 정도 반복하여 눈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도 항상 천 아래에서 끝낼 수 있게 눈 위치 근처에 바늘을 꽂아 내려주세요. 뒷부분도 매듭을 지어 마무리. 남은 실은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고슴도치의 얼굴은 사틴 스티치로 술을 놓을 거예요. 똑같이 실을 세 가닥으로 나눠준 후 바늘에 꽂아 매듭을 지어주세요. 고슴도치의 얼굴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꼽아 내려줍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얼굴을 채워줍니다. 눈 부분은 중간에 살짝 피해서 놓아주세요. 천 아래에서 매듭을 지어 마무리하고 코는 아까 눈을 잡아주었던 앵두 매듭법으로 3회 정도 반복하여 모양을 잡아주세요. 고슴도치의 귀는 고슴도치의 얼굴에 놓았던 새틴 스티치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경계면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촘촘히 채워주세요. 고슴도치의 등은 롱앤숏 스티치 기법을 사용해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실 세 가닥으로 잡아줄게요. 롱앤숏은 첫 줄은 한 칸, 두 번째는 두 칸, 다시 한 칸, 두 칸으로 길고 짧게 수놓기를 반복하는 기법이에요.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요. 끝까지 다 놓았다면 매듭을 지어 마무리해주고 그라데이션이 표현되도록 더 연한 색상의 실로 비어있는 윗칸과 아래칸을 한 칸, 두 칸 반복해서 놓아주세요. 이번엔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채워가며 놓아주세요. 끝까지 다 놓으면 매듭을 지어 마무리하고 보다 더 연한 색을 사용하여 역시 롱앤숏으로 한 칸, 두 칸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연한 색상을 사용하여 마지막 남아있는 작은 칸들을 채워주세요. 실은 매듭 지어 마무리하고 뭔가 심심한 스케치에 가시를 추가해 그려준 후 가시 부분만 수 놓아줍니다. 이렇게 고슴도치 완성! 이제 왼쪽에 열매를 수놓을 건데요. 백스티치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열매의 테두리부터 잡아줄게요. 박음질을 하듯이 열매의 둘레를 짧게 나누어 한 땀 한 땀 수놓아주세요. 네 개의 열매 모두 수놓아줄게요.
백스틴으로 열매를 채워줄 건데요. 주의할 점은 앞서 둘러놓은 백스티치 위로 놓는다는 점이에요. 백스티치가 안 보이도록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수놓아주세요. 4개의 열매를 모두 수놓았다면 매듭을 지어 마무리해주세요. 이번엔 잎사귀 차례예요. 잎사귀는 플라잉 리프라는 기법을 이용할 거예요. 먼저 잎의 시작 부분에 작게 한 땀 수놓아주세요. 그 다음 잎의 오른쪽에서 나와 왼쪽으로 들어가고 실을 당겨주다가 다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맨 처음 수놓은 작은 스티치 바로 아래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바늘을 꽂아내려 다시 한 땀 마무리해줍니다. 천천히 다시 봐볼까요? 한 땀 수놓은 오른쪽에서 나와 왼쪽으로 들어가고 실을 당겨주다가 다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멈추고 중앙에 한 땀 수놓은 바로 아랫부분에서 바늘을 뽑아 당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로 아래에 바늘을 내려 한 땀 마무리. 이 과정을 반복해서 잎사귀를 모두 채워 완성해주세요. 이제 도토리! 도토리 뚜껑의 오돌토돌한 질감을 위해 롱앤숏 기법으로 한 가지 색상을 사용해 수 놓을 거예요. 한 칸, 두 칸 채워준 후 마지막 작은 칸을 채워 마무리해주세요. 도토리의 밑부분은 새틴 스티치로 채워 완성해주세요. 도토리의 잎은 레이지데이지 스티치 기법을 사용할 건데요. 맨 먼저 시작점에 바늘을 빼고 실이 나온 바로 아래 지점에서 잎의 맨 윗부분에 바늘을 끼워주세요. 바늘이 천에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의 둘레를 감싸주세요. 그 다음 바늘만 앞으로 쭉 당긴 후에 바로 앞에서 바늘을 꽂아 마무리합니다. 다른 잎사귀도 반복하여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도토리 완성! 마지막 버섯의 차례예요. 버섯갓은 새틴을 이용해 모두 채워주세요. 그 다음 색상을 바꾸어 버섯의 밑동을 새틴으로 채워주고 버섯 갓의 안쪽도 색상을 바꾸어 새틴으로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앵두매듭을 사용하여 버섯의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약 두 번 정도 반복하여 모양을 잡아주세요. 마지막 바닥의 풀밭 차례예요. 풀밭은 체인 스티치를 이용할 거예요. 체인 스티치를 수놓을 때에는 수틀을 풀어주는 것이 더 좋아요. 그
그리고 뒤에 천과 같이 꿰매어지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를 안쪽에 넣어주세요. 체인 스티치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와 앞 과정이 똑같아요. 먼저 시작점에 천을 뚫고 나온 후 살짝 앞부분에 바늘을 끼워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바늘을 앞으로 쭉 당겨서 마무리. 다시 바늘을 먼저 만든 고리에 바로 안쪽에서 뚫고 나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주세요. 마무리는 마지막 지점에서 그대로 바늘을 꽂아 내려주세요. 도안이 모두 완성되었어요. 이제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다림질을 해주면 가을 감성 프렌치 자수 파우치 완성!